30년 만에 봉인이 풀립니다. 1980년대 남북 간에 벌어진 주요 사건, 당시에 주고받았던 남북의 말과 글, 그날의 생생한 기록이 열립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에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부터 범아 암살 사건,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 주요한 사건들이 공개됐습니다. 저희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요, 2022년에 첫 시작해서 이번이 다섯 번째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때 당시에 북한의 어떤 주장에 대한 허구성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어떤 북한에 대해서 올바르게 실상을 알리는 그런 점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회담 문서는 통일부가 남북 간에 수발신한 문서나 합의서 등을 말합니다. 남북 간 접촉과 대화 기록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남북회담 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시행됐는데요. 훈령에 따라 통일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회담 문서 일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문서는 예비심사와 유관기관 협의, 남북회담 문서 공개심의회 등을 거쳐 공개가 결정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회담 문서의 그 사료집이 10권, 11권인데요. 전체 분량은 총 2천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700여 페이지 정도 공개되고 공개율은 한 85% 정도 되는데요. 일반인 내지 수행원의 개인정보사항, 회담 전략 및 대책 등 비공개사항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공개 사료는 1987년 8월에 제작된 남북대화 사료집 10권, 11권 기록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범아 폭탄 테러 사건으로 세계 여론이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던 시기,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남북체육회담을 제의합니다. 남북체육회담은 원래 81년도에 그 6월 달에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에 체육회담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었어요. 안 했다가 83년도 10월 달에 아웅산에서 범아 암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악화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남한, 북한,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의했었고요. 그것의 후속적으로 체육회담도 같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국제 여론을 좀 진정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목적에서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1949년 4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이 이뤄지는데요. 북한에 납치된 남한 배우 최은희 씨와 신상옥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날 회담은 북한의 일방 퇴장으로 2시간 25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84년도 남북체육회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양측 대표단이 정말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면서 저희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담을 생각하면 좀 역사적으로 단편적인 사건, 좀 의례적인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회담 대표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직접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그 역사에 있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의 원문은 3개의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